안녕하세요. 최미경입니다. 기미 피부는요, 고민이 좀 많죠? 근데 기미는 벗기는 게 아니에요. 기미는 떠나보내는 거예요. 기미를 어떻게 떠나보내야 되는지, 기미를 떠나보내려면 무슨 에센셜을 써야 되는지 오늘 알려드릴게요. 기미는 피부의 외투와 같아서 이 기미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투를 입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기미는 벗기려고 막 애를 쓰고 문지르거나 자극적인 걸 자꾸 바르거나 하게 되면 그 외투의 두께가 더 두꺼워지고 더 새카만해지기 때문에 이 기미를 떠나보내는 방법은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고 다고 생각하며 그 외투를 벗듯이 벗어버려요.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럼 뽀얀 피부가 드러나겠죠. 피부는 예민해지고 또는 염증이 생기고 하면은 피부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 색소를 더 많이 분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부가 건강할 때는 피부가 빨간해졌다 다가 자고 일어나면 다시 뽀얀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피부가 건강하지 않으면 빨간했던 피부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새카만하게 멜라닌 색소로 쫙 덮어버려요. 이것이 기미예요. 기미 피부의 종류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표피형 기미와 진피형 기미로 나눠지거든요. 표피형 기미는 피부가 표피층과 진피층으로 나눠지잖아요. 표피층은 바깥 피부, 진피층은 속피부라고 하는데 바깥 피부 표피층에 이렇게 기미가 생기는 것은 100% 없을 수 있어요. 이 표피층을 건강하게만 만들어주면 그냥 각질층이 떨어져 나갈 때 다 떨어지고 한 2, 3개월이면 뽀얀해지거든요. 그런데 진피형 기미가 있어요. 진피형 기미는 이 속 피부까지, 진피층까지 기미가 생기는 경우에는 없어지지 않아요. 요 두 가지 형에 따른 아로마 테라피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피부는 기미가 있는 분들의 특징이 진피형 기미도 있고 표피형 기미도 있더라고요. 표피형 기미만 있는 경우 너무 쉬운데 보통 혼합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아로마 테라피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기미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죠. 자외선을 멀리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외선을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비타민 D가 생성되니까요. 비타민 D는 피부에서 생성이 되거든요. 자외선을 봐야만이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얼굴이나 두피를 통해서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니까. 아, 그런데 문제는 자외선을 보면 색소 침착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자외선을 멀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계절 내내 매일매일 선크림을 바르는 게 제일 좋아요. 또 기미를 제거하는 방법은요. 이 피부에 화장품을 발랐으면 저녁에 일찍 세안하셔야 되는데 일찍 세안을 안 하시면 피부에서 세균이 번식해서 엄청난 염증들이 생겨요. 피부에 염증이 많아지게 되면 자외선을 봤을 때 피부가 민감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색소들이 생겨요. 피부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이 첫 번째이겠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 색소에 사용하는 미백 효과가 뛰어난 캐리오일이 있어요. 그 캐리오일이 바로 로즈힙 캐리오일이에요. 로즈힙 캐리오일은 색소를 제거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 성분이 비타민 A예요. 이 비타민 A를 우리는 순수 비타민이라고 부르는데 이 순수 비타민을 레티놀이라고 합니다. 이 레티놀 성분은 노화 피부와 또 기미 피부, 색소 침착 피부 화장품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성분 중에 하나이죠. 이 비타민 A를 가지고 있는 로즈힙 캐리오일은 피부에 발라줬을 때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미백작용을 합니다. 로즈힙 캐리오일과 더 함께 브랜딩하면 좋을 이브닝 프라임 로즈, 마카
마카다미아 캐리오 오일과 또 기미에 좋은 에센셜 오일은요, 클라리 세이지, 카오말 로만, 패티 그레인, 프랑킨센스, 요 네 가지 에센셜 오일을 함께 브랜딩 했을 때 색소 침착 피부에 기미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화장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카다미아 캐리 오일은 피지와 굉장히 흡사한 구성 성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피지 분비가 좀 많은 남성분들은 기미가 생겼다 하더라도 자외선만 잘 막아주고 선크림만 잘 발라도 금방 없어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피지가 많이 분비하게 되면은 피부 장벽을 만들고 폐하 밸런스를 약산성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피부가 건강해지거든요. 피부 장벽을 만들어주게 되면 기미는 금방 이 각질 세포로 인해서 떨어져서 나가버려요. 세 가지 캐리 오일을 브랜딩하고요. 에센셜 오일의 클라리 세이지는 클라리 세이지 에센셜 오일의 뜻이 클라리, 깨끗하다, 명료하다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세이지라고 하는 뜻은 치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신경계를 안정시켜주는 역할도 해줘요. 카오말 로만도 피부를 재생하고 굉장히 맑고 투명하게 하지만 신경계를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패티 그레인도 우리 기미 피부에 사용하는 이유가 피부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신경계를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요. 특히 자율신경계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도 피부의 재생과 피부를 투명하고 맑게 해주지만 신경계를 안정시켜주는 에센셜 오일이 자, 이 에센셜 네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신경계를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준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피부가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붉어지고 하면서 피부가 예민해져요. 기미는 건강한 피부에겐 잘 안 생기는데요. 예민한 피부에 많이 생기고 피부에 열이 많은 분들에게 잘 생겨요. 저녁에 피부가 빨간해졌을 때 그냥 주무시면 아침에는 피부가 검어져요. 그래서 피부가 붉은 상태에서 주무시면 안 되고 피부가 붉어진 상태에는 반드시 팩을 해서 피부를 뽀얀하게 가라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주무셔야 그 다음날 기미가 덜 생겨요. 또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로 매일 저녁마다 입욕도 하시고요. 운동하실 때는 꼭 선크림을 바르시고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운동하시고요. 그리고 잠도 푹 주무셔야 피부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하룻밤만 잘못 주무시면요, 피부 염증 다 생겨요. 그럼 피부가 민감해지기 때문에 기미는 다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투를 또 입혀요. 이게 뭐라고요? 기미라고요. 자, 기미를 떠나보내는 화장품 만들어 볼 거예요. 기미 피부에 사용하는 기미를 떠나보내는 화장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천연 화장품이에요. 비커울 준비되어 있고요. 캐리 오일, 로즈힙, 마카다미아, 이브닝 프라임 로즈, 클라리 세이지, 카오말 로만, 패티 그레인, 프랑키센스입니다. 먼저 토너 먼저 브랜딩 해볼게요. 자, 위치아젤 추출물이에요. 이 위치아 추출물 그대로 토너로 쓰도 되고 에센셜 오일을 브랜딩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클라리 세이지 에센셜 오일 두 방울 브랜딩 하겠습니다. 카오말 로만 에센셜 오일도 두 방울 브랜딩 합니다. 패티 그레인 에센셜 오일 두 방울 브랜딩 합니다. 프랑키센스 에센셜 오일 두 방울. 자, 기미를 떠나보내는 토너 만들었습니다. 50번 정도 충분히 흔들어서 두시고 사용할 때마다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에센스 만들어 볼게요. 30ml 갈색 공병과 비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캐리올 로즈힙 10ml 브랜딩 하겠습니다. 10ml 브랜딩 했고요. 마카다미아 10ml 브랜딩 하겠습니다. 이브닝 프라임 로즈 10ml 브랜딩 합니다.
30ml 갈색 공병에 자 따르겠습니다. 그대로 캐리오일 세 가지를 그대로 공병에 따르고요. 미리 소독해 두었습니다. 이 공병이 35에서 40ml 정도 들어가는 꽉 채우면 40ml까지 들어가는 공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셨을 때 꽉 채워지지 않는 것이 병이 좀 크기 때문입니다. 30ml만 브랜딩했습니다. 여기에 클라리세이지 두 방울 브랜딩합니다. 카우말로만 두 방울 브랜딩합니다. 패티그린 두 방울, 프랑키센스 두 방울입니다. 자, 기미를 떠나보내는 에센스 만들었습니다. 50번 충분히 이렇게 잘 돌려서 시계 도는 방향으로 돌려서 캐리오일과 에센셜 오일이 잘 혼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흔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 에센스 만들었고요. 영양 크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크림은 비건이면서 또 천연이에요. 이 크림만 쓰셔도 돼요. 에센셜 브랜딩 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미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미의 유효한 성분들인 캐리오일과 에센셜 오일을 브랜딩해야 기미에 사용하는 효과가 있는 크림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미를 떠나보내는 크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라리세이지 네 방울, 카오말 로만 네 방울, 패티그레인 네 방울, 프랑킨센스 세 방울만 브랜딩하겠습니다. 피부가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아르간 1ml 넣으셔도 되고요. 많이 건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로즈힙 1ml 정도 함께 브랜딩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 정도 짜 올리면 0.7에서 0.8ml 정도 나오거든요. 조금 따르면 이 정도 되는 양이 0.5예요. 하나, 두 번 정도 이렇게 넣으시면 1ml 브랜딩했습니다. 그리고 잘 혼합하겠습니다. 자, 아로니 매직크림에 에센셜과 캐리오일을 이렇게 잘 브랜딩하겠습니다. 예, 아이보리 색상의 크림이 이렇게 약간 연 노란색으로 변했습니다. 예, 로즈잎 캐리오일 색상이 있어서 색깔이 더 예뻐졌어요. 색깔이 맛있어 보여요. 드시면 아니 됩니다. 자, 충분히 잘 섞일 수 있도록 이렇게 스파츌라로 저 밑에 바닥에 깔린 오일들을 퍼올리듯이 예, 섞어주셔야 합니다. 자, 크림 만들었습니다. 아유, 예뻐라. 크림 보이실까요? 손바닥에 이렇게 담아볼까요? 너무 부드러워요. 네, 좋아요, 구독하기 감사드립니다.